이런 강변이 아니라 미광수 미광택시 첫째 딸 강변입니다. 맞아, 미광택시야. 앞으로는 그걸 보시니까 미광택시야. 첫째 딸이 좋다. 제가 저는 이제 변호사잖아요. 변호사도 사실 검찰 수사관인데 검찰 수사관일 때 입회 받는 거 되게 싫습니다. 검찰청 들어가는 거조차도 변호사도 싫어요. 그 음험한 기운이 있어요. 검찰청 처음에. 그런데 이제 대표님께서 이번 주도 금요일 가신답니다. 제가 계신 날 수 없어서 송구합니다. 저는 지형을 지켜야 합니다. 비겁해. 니가 가라 검찰. 그러면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. 아니 정치인은 무고장 위에 떠야 돼. 그리고 사실 아까 대표님께서 소환이나 조사가 아니다, 응징하러 가는 거다, 그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. 우리는 항상 공격을 당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. 왜 우리가 응징 못합니까? 대표님이 가셔서 그 앞자리에서 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야, 말 잘한다. 와! 술을 한 잔하니 말이 잘 나온다. 역시 진정한 주류 강경. 제가 지금 안 보아요. 너무 좋아하십니다, 대표님. 주류 맞네. 비주류 아닌 거 주류야. 콘서트 때 사회에 한 마디도 못 하더니 이렇게 말했잖아요. 그걸 안 찐 걸 적불하더만. 잘못입니다. 잘못입니다. 강인영 분량을 제가 다 잡아먹었습니다. 제가 검폐지를 하겠습니다. 간단합니다. 검찰 독재하면 응징하라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. 제가 외치겠습니다. 검찰 독재! 응징하라!